뭐 탈원전에 대한 이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원자력 쪽을 보고 계십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대선 중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뭐 기존 정부는 탈원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탈원전보다는 감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육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뭐 입장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슈 속에 있다. 근데 이 이슈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장을 찍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심지어 석탄 발전도 저감 장치만 들어가면 포함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자력도 포함이 됐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린 택소노미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저희가 투자를 받으려면 금융을 자산을 빌려와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택소노미 여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원전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도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까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원전 수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걸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다. 가성비도 좋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 내에서는 탈원전을 얘기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수주를 하고 있다.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제 웃긴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탈원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발전량이 사실 조금 부족할 때는 원전으로 전체 발전량을 계속 우리나라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 바뀌려면 원전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악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원전에 대한 테마가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대부분 원전 관련 테마주라고 하면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우리기술, 한전 KPS 크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조금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네. 뭐 여전히 고점 대비하면 3, 40% 정도 낙폭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기존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나고 나서 원전주들은 그래도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왜이 회복이 진행이 되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꾸준히 원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그래도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한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이 됨과 동시에 그 원전에 대한 뭐 공약들이 실현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관련 테마가 뭐 충분히 갈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정책과 함께 지금 좀 상승 기대감이 모멘텀이 있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PBR이 기존에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를 조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탈원전 정책이 시작됨과 동시에 뭐 정말 5배 이하로 떨어진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뭐 PBR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뭐 실적이나 그래도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한전 기술이 그래도 단연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가장 먼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전 수출 시장이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실은 건설 단계에서 매출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때 한전 기술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한 것들도 향후에는 분명히 방향이 그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원자력연구원이랑 자체적으로 SMR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인허가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아마 기술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또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나왔었지만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전 기술이 저는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85,000원대까지 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조정이 되는 시기를 저는 바라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상황상 계속 우상향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 7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분명히 한번 조정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매수가를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목표가는 한 10만 원, 손절가는 한 7만 2천 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내 환경이 워낙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세 상승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시고, 실제로 뭐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400% 넘게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태만 이슈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